세상은 말이야, 너만 아픈 게 아니다. 너만 서럽고 너만 슬프고, 세상 아무도 너의 아픔이나 고통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제도 죽어볼까, 오늘도 죽어볼까, 내일도 죽어볼까, 계속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될 거야. 그거는 내년까지도 아마 굉장히 많이 할 거야. 이제까지 너 27살 하면서 그런 생각 몇 번 해봤어? 수도 셀 수 없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로 그런 선택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 돌아가신 여러 뭐 사람들 먼저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현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아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죽어봐서 알아. 난 제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거역하는 차원에서 난 죽어봐서 저승세계를 잠시 잠깐 갔다 와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내가 누구를 해해서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거나, 그것도 굉장히 큰 죄야. 내가 살생을 저지르니까. 근데 가장 큰 죄는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달리하는 게 가장 큰 죄야.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네들도 순간적으로 아픔, 고통을 못 느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너와 같이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승에서 살아남고 살으라고. 살게 되니까. 알았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을 거니까 견뎌내. 이 화면상에는 너가 안 비춰지겠지만 너무 착하고 여려. 너무 이쁘고. 네가 몸이 장애가 있잖아. 아마 너 살아오면서 운동회가 제일 싫었을 거야.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너의 중저부까지 욕을 당하고 싶어. 너희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욕을 먹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증조까지. 너 말고도 집안에 또 불편하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준비에 덜어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 벌전들을 안 풀고 살지? 가장 큰 벌은, 유튜브 가끔 보고 뭐 그러니까는 조금은 생소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업벌전이라고도 한다. 그건 뭐냐면은, 업이라 하면 구렁이 업, 두꺼비 업, 이렇게 돼지 업 이렇게 불러. 근데 너희는 구렁이 업이 많아. 벌전이. 그건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구렁이라는 거는 복으로도 많이 쳤고 귀하게도 여겼거든. 근데 그런 게 집에서 보였다고 해서 그런 걸 막 잡아먹고, 그런 벌전이 굉장히 많어. 그게 너희 증조자에서부터. 그래서 증조자에서부터도 단명하는 분들이 많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할아버지 세대에 와서도 장애부터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들, 뭐 갑자기 급살이라고 해야지, 갑자기 뭔 살 같은 거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 부모도 지금 안녕해? 네. 너희 아버지는 몇 살이셔? 저희 아버지 61년생이세요. 그러면 금년이 환갑이시네. 네. 쥐띠. 엄마는? 71년생. 나하고 동갑이네. 이런 벌들이 이렇게 첩첩이 내려와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고, 근데 이 장애로 인해서 말이다, 살아있는 너부터 해서 마음의 장애까지 와. 몸에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두 발로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이런 게 너한테 너무 힘든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마음에 내 스스로도 장애가 내가 생기게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너희 선대 조상님들이 쌓아놓은 악업들로 인해 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 네가 예를 들어서 묻자.
엄마가 돼보고 싶어? 너같이 될까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장담컨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 사랑도 해보고 싶지? 누구한테 의지도 하고 싶고, 또 그래서 그 너가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너 자식도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 낳아서 키워보고도 싶고, 왜? 그게 여자들의 삶이니까, 보통 우리네들 여자들의 삶. 그리고 삼촌 같은 사람들도 결혼해서, 근데 삼촌도 좀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삼촌은 장가를 못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만, 엄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못된 생각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네가 지금 더 열심히 살고 더 네가 더 나아게 나아지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네 세대에서 그 업의 벌전은 네 세대로 끊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네가 극단적인 선택을 예를 들어서 해봐. 네 세대에서도 또 악업을 짓는 거거든. 알겠니? 니네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면 안 되고 안될 텐데 같이 살고 계셔? 넌 누구랑 원래 살아? 왜 니네 엄마는 근데 혼자 안 사는 걸로 안 나오니?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가출을 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새 아빠 되신 분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그거야. 엄마도 지금 돼지띠면은 엄마가 나하고 동갑 50이라는 얘기 있거든. 너 27이라고 그랬잖아. 엄마는 사지 멀쩡한데도 엄마도 27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엄마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것이고, 아빠 만나서 너도 낳고 잘 살아보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엄마는 왜 그러고 살을까? 왜 그거 대도 않는 가정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너희 집 얘기거든. 그런 게 있어. 아버지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눈이 돈다 하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촌이 저두에 말했던 조상님들의 그 악업들 쌓은 게 너희 아버지한테 가끔씩 씌일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정말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거든.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돌변을 해. 에휴. 아무튼 아픔이나 고통이 다 끝나고 있어.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년에 더 그럴 거야. 네가 이런 충동이나, 응? 혼자 있다고 해서 끼니 거르지 말고, 대충 먹고 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살아. 알았지? 못된 생각 하지 말고. 뭐가 궁금해? 제가 취업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1년, 2년 꾸준히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6개월도 못 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뿌리치고 나오는 거잖아. 네가 못 견디고, 네가 아프고 힘들어서, 네, 맞아요. 네가 상처가 돼서. 네. 금년도로 유독 그래. 금년부터 2020년 경자년 금년부터 유독 그러다고 더.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래서 내가 30살 밑으로 안 봐. 엄마하고는 자주 통화해? 잘안 해요. 왜? 엄마한테도 실망이고, 아빠한테는 더 실망이고, 세상에 너 혼자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렇지는 않아. 엄마도 너를 낳았는데, 너를 또 건강하게 낳은 게 아닌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봤지? 네. 원투 다 봤니? 원만 투를 보면은 마동석이가 성주 신으로 나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아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약간 이게 좀 변화가 조금 이게 각색이 되긴 했는데, 네가 금년에 37까지 쓸수 있는 큰 운이 들어왔어. 큰 운이. 근데 그런 운 같은 건 네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운이란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그 운이라는 건 들어왔을 때 너가 김씨 네. 뭐 김해 김씨일 수도 있고 광산 김씨일 수도 있고 뭐 그래 뭐 경주 김씨도 있을 텐데 이렇게 27살 때가 되면은 그 조상님 중에 7대죠. 너를 기점으로 해서 7대죠. 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 2대, 증조 3대, 고조, 대고조 이래서 7대에 계신 양반이 성주 신으로 그 집안을 지켜주는 신으로 계신데 그분이 너한테 37까지 쓸수 있는 운을 내려주죠. 그게 언제? 금년 정월 달부터 빠르게는 그러니까 양력 1월 달부터 빠르게는 내려주셨고 늦어도 2월 달부터는 내려주셨거든. 이 운을 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쳐. 그러다 보니까 그 운이라는 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일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도 되는 노릇이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옳은지,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앞으로도 미래가 미래지향적일지 아닐지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 방향제시나 정답이 없어. 가장 큰 거는 내 마음을 컨트롤이 안 돼. 그냥 하루하루 나가는 것도 지옥 같고. 근데 또 막상 아니나 달라 가면 상처받고 몇푼 통장에 찍히는 월급 받기 위해서 너무도 네가 험난한 일을 갖다가 하고 험난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운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면 더더욱 그래. 그래서 아까 너희 부모가 왔으면은 있는 욕 없는 욕 상소리 다 하면서 욕을 해줄 정도로 내가 화가 많이 나. 먹고 살기 급급하지 누구나.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을 벌어서 1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지만 고통 속에 살지만 어떻게든 살아가. 근데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고 이왕이면 좋게 살아야 되는데 네 운이라는 게 넘쳐서 그래.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겠니? 너나 나나 우리가 경자년 한해살수 있는 운은 여기 요만큼이야. 1년치. 1년치 그릇에 네 운이 10년치가 담겨진 거야. 그럼 여기에 1년만 남고 9년이 쏟아졌겠지. 쏟아진 만큼이 악재인 거야. 내년 어떡한다니? 운세상으로는 전체적인 운세상으로 내년은 더 괜찮아. 근데 네운 받은 이 운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네한테 더 상처가 될 텐데, 더 아픔이 올 텐데. 서두에 못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말, 내년이 더 힘들 수 있어. 알겠니? 구하라. 샤이니의 종현. 얘네들 자살했잖아.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거든. 걔네들이 죽은 나이가 28이야. 너보다 한살 많지. 27에 그렇게 운이 왔는데 넘쳐버리면 28그 다음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게 성주운이라고도 했는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78세. 77세의 운이 들은 게 마지막에서 안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물론 타고나신 병환도 큰 병도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8이라는 숫자에 가서 꼭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생겨. 버텨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가 됐건 성당이다 됐건 절은 가지마. 너몸 불편하고 힘드니까 믿음 좀 가져. 종교생활 좀 하라는 거야. 알겠니? 넌이 삼촌처럼 굉장히 삼촌처럼 꿈 같은 것도 너 되게 잘 맞거든. 너무 잘 맞거든. 정말 너 어떻게 보면은 삼촌이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 아프게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삼촌처럼 신못이라고 하고 싶어. 너는 너를 낳아준 부모들도 너를 몰라. 너를 안 챙겨. 누구도 너를 갖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삼촌도 그렇거든. 이 뒤에 계신 분들이 너 눈엔 안 보이겠지만 그분들이 나를 챙겨주시거든. 일반 사회생활 하면 계속 평생 네가 고통이 따라갈 거야. 신의 이계를 들어서면 물론 시집도 못갈 수도 있을 거야. 사랑도 못할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네 서론보다 아픈 거보다는
덜할 거야. 신에서 돌봐줄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신에서 문서도 세게 치고 들어와. 그 얘기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의 기운이 더 세질 거라는 거지. 그건 뭐냐면 너도 모르게 누구 점을 봐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보기만 해도 너도 모르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저 여자는 저럴 것 같아. 저 남자는 너 느끼거든. 넌 꿈꾸는 게 무서워야 된다. 너무 정확하니까. 그게 내년엔 좀더 세질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맞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네가 궁금해서 왔겠지만 무당이 되기 싫으면 어디 진짜 근데 거역하지는 못할 것 같다. 더 아프지 말고 그냥 삼촌처럼 되라고 하고 싶다. 미안하다. 다니고 있는 대학 계속 다니면서 그쪽 관련해서 그쪽 직업으로도 갈수 있는지. 갈수 있고 다할수 있지. 공부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어. 근데 그 길이 안 아플까? 그게 걱정이다. 그냥 삼촌은 이런 무속이네, 무당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보고 있잖아, 보고 살잖아. 너나 나같이 어디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으면은 삼촌 15년 됐거든, 무당된 지. 이만한 게 없더라. 너가 신을 모시면 너 불편한 몸이라도 사람들은 다들 밖에서는 너를 장애인으로 안쓰럽게 보고 안 되게 보고 하지만 삼촌처럼 이렇게 신을 모셔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를 존중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도 해줘야 될 거고. 너의 조상들이 쌓아오는 악업들도 네가 지금 풀어가야 될 때. 권해주고 싶어. 아프고 울고 살지 않으려면. 물론 이 길도 아프고 울고 살아. 근데 권해주고 싶어. 너 일반인으로 일반 세상에 살면 너무 힘들어. 너무 아프고. 그래도 네가 매일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말다가 하루에도 그런 생각이 12번씩 하잖아. 신만이 너를 지켜주고 신만이 너를 알아줄 거야. 교회를 가라, 성당을 다녀라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가 가지도 못해. 너 거기 가다가 성당 교회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질 거고 그건 내가 넘어뜨리고 누가 넘어뜨린 게 니네 조상님이 넘어뜨릴 거야. 거기는 안 맞는다. 정말로 너는 의지처가 삼촌과 같이 밖에 없다. 공부 해봐. 뭐 하는 거 해봐. 근데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일반 여자로 아가씨로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 계속 느껴질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아프지 않을 거예요. 벌전이 내려진 게 많아서 네 몸이 그렇게 불편한 거거든. 그냥 섬기고 살라고 하고 싶다. 그래야 안 아플 거야. 이젠 27이야. 모든 선택은 네가 다할수 있어. 이 무덩이 무속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금전이 소요가 돼. 너 죽어도 그 능력 안 되고, 그렇게 보태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네가 한 번쯤은 가서 오늘 이 삼촌한테 대도 않는 얘기를, 네 예상 밖의 얘기를 들었잖아. 고민해봐. 그리고 삼촌 말이 맞으면은, 삼촌이 이런 얘기한 이런 꿈도 꿀 거야. 돈 없어도 무당은 할수 있다. 내가 해줄 수도 있어, 그냥. 근데 가장 큰 거는 때가 됐는지, 너한테 누가 와 있는지, 한 번쯤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일반인으로 살면 아프다. 고통이 아마 죽는 날까지 따라갈 건데, 물론 이 길을 가도 아프고 서럽고 고통이 있어. 근데 이 길은 보상이 크게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알았지? 가자.